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청포도 쿄요 젤리 준비했습니다. 쿄호인가요? 쿄요인가요? 네, 준비했는데요. 이건 청포도예요. 청포도. 그래서 이거는 20봉지인가? 잠깐만. 10봉지에서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10봉지. 네. 그래서 6봉지는 덩키가 먹고 4봉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라색도 있어요. 근데 보라색은 많이들 하셔가지고 제가 청포도만 준비했거든요. 네, 한 봉지에 대충 10,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라색은 더 비싸거든요. 3봉지 50,000원이었나? 오, 청포도 향이 벌써 나요. 이거만 열었을 뿐인데. 아이고, 후원 고맙습니다. 땡큐! 가격 비싸죠. 그래서 봉지에 담을 때도 약간 청포도 느낌으로 담아주려고, 청포도 느낌으로 담으려고 하는 게 딱 보입니다. 보이시면 봉지 자체도 청포도 느낌을 냈어요. 가격 비싸죠. 저도 솔직히 지금 처음 먹어보고 리뷰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고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뭐냐면요, 물풍선 알죠? 물풍선. 약간 그거 담아놓은 것 같아. 보시면은 이게 약간 물풍선처럼 생겼어요. 물풍선. 조용히 해. 어? 민중이야? 아빠 돈 벌어야 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물풍선처럼 생겼어요. 이걸 그대로 먹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터쳐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터쳐줘야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꼬지. 그래서 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네, 딱 터쳤어요. 네, 터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보이죠? 예, 풍선. 이렇게 나와요. 되게 탱탱해.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탱탱볼 같은 느낌은 아닌데, 사이즈는 탱탱볼이거든요. 근데, 젤리에요. 과연 맛은? 하나 더 먹어볼게요. 한번 더 먹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딱딱해서 트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식감이 되게 쫀득해요. 약간 찌기되느냐? 약간 되게 일반 젤리보다 되게 처음에 딱딱한데, 이게 이제 분리될수록, 이제 동그라미에서 분리가 될수록 정말 부드러워져요. 막 구슬이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동그라미 구슬이 100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다 분리됐어요, 한 번에. 근데 맛은 너무 인공적이다 해야 되나? 약간 군것질 맛이에요. 네, 군것질 젤리. 솔직히 맛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솔직히 막 많이 못 먹겠어요. 네, 막 솔직히 일반 젤리보다 맛없어요.
청포도 향이 나는데 인공적인 청포도 향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생각보다 트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약간 보시면은 사르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바로 분리돼요. 처음에 막 식감이 약간 쫀득한 식감이지고 그 다음부터 너무 사르르 녹아요. 손이 진짜 좋아. 와, 너무 달아. 그리고 너무 달아요. 이거 무슨 맛이라지? 잠깐만. 그 보석 젤리 알죠? 보석 젤리. 약간 그 맛이랑 나 솔직히 좀 비슷한데, 약간. 코앞부터? 맛으로 따지면 식감은 다른데, 맛으로 따졌을 때 코앞부터랑 똑같은데. 와, 굉장히 답니다. 와, 굉장히 답. 색깔이 안 되네. 이게 그 포도색은 포도색 되잖아요. 아직은 초록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라색은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보라색이 좀더 맛있다. 보라색은 그래도 약간 너무 인공적인 맛은 안 나거든요. 이 초록색은 너무 세요. 그 군것질 맛이. 거기다가 이제 너무 달아요, 진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먹어도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약간 이 정도. 굉장히 답니다. 엄청 달아, 엄청. 반으로 좀 잘라볼까요? 근데 반 잘라도 똑같을 것 같긴 합니다. 전 너무 맛없으면 표정에서 드러나서. 솔직히 식감도 처음에 이게 통으로 먹었을 때 식감이 좋아요. 근데 이게 분리될수록 식감이 안 좋아요. 네. 무슨 느낌이 알죠? 바로 분리되거든요. 엄청 부드럽게요. 식감이 안 좋아요. 처음 만져, 처음 만. 근데 한 청포도 향만 나는 달달한 무지 달달한 젤리 맛, 부드러운 젤리 맛, 마지막 푸딩 식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흐물흐물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수록 이 흐물흐물되고 처음 맛 식감이 되게 좋아요. 처음은 솔직히 괜찮거든요. 식감은 구슬만 돼 있었을 때. 탱탱한데 신기하다. 이때는 되게 탱탱하거든요. 근데 불리면 되면 왜 이렇게 사르르 녹아버리지? 신기하다. 진짜 달라. 네, 진짜 달라.
여러분들도 아마 2개 이상은 못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달아요. 아니요, 식감은 좀 살짝 딱딱한 젤리? 약간 그건데, 흐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몇 번만 씹어보면 바로 흐물흐물 약간 되면서, 막 엄청 달아요, 엄청. 네, 그리고 많이 찐득찐득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잖아요. 손이 막, 와, 보이죠? 이게 달달한 게 많으면은 손이 겁나 찐득찐득하거든요. 보시면 막, 소리, 들려줄게. 보이죠? 네. 아, 아무튼, 뭐, 리뷰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맛은 솔직히 없다. 그리고 달달하다. 네. 그겁니다.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